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여기서는 곧장 뭐가 되느냐 하면 리보솜이 갖다 붙어서 요 꼬리에 해갖고 요 꼬리에 요렇게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 나오죠. 그래서 단백질이 형성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방향은 프로틴 합성을 못해요. 전사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요거를 요렇게 전사를 하면 요 전사한 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예를 들면 5 프라임, 3 프라임이 돼요. 그 다음에 야를 조금 해요. 야를 다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5 프라임이 되고 이쪽이 3 프라임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더블 스트랜드 이중나선이 되는데 요 이중나선 요거 완전히 갇혀. 예, 잘 따로 그려보면 알아요.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게 요, 요 과정이 한 수백 번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더블 스트랜드 DNA를, 더블 스트랜드 원본 바이러스 갖고 있는 DNA를 이 안에서 요렇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예, 복제 과정 하세요. 그 다음에 자, 복제가 됐죠. 자, 다 봤어요? 그러면 자, 이쪽에다가 뭘 하느냐, 잡으세요. 이 프로테인 갖고 뭘 하느냐 하면, 캡슐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캡슐을 만든다고 보세요. 예. 요 프로테인 갖고 이 캡시드를 만드는 거예요. 딱 캡시드. 예. 이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단백질이니까. 캡시드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이 보석함에 이 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를 이 DNA를 더블 스트랜드 DNA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 안에 다시 더블 스트랜드 DNA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조립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된게 자, D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속에 제놈이 이렇게 여러 종류 있을 수 있는데, 더블 스트랜드를 갈 경우를 내가 설명했어요. 예.